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어들 웃어.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잘 웃으면 살 빠진답니다. 근데 살 빠져야 될 사람이 왜 안 웃고 있어? 웃어. 많이 웃어야 돼, 거기는. 24시간 안 쉬고 웃어야 돼. 이마형은 뭐 있다고 웃어? 둘이 보면서 웃어, 계속. 예. 여기도 많이 좀 웃어야 돼. 많이 웃으면서 강단에 서서 찬양이도 해야 되지.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예. 잠자는 자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 번을 한번 여러분 잠드는 영혼을 향해서 외칩시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잠드는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다른 자들을 위해서 세 번을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자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말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예요. 우리 속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가져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안에 예수의 살로 충만하고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른손 불끈 쥐고 내 영혼아 예수의 살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살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아멘. 아멘.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결국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미리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고 또한 그 약속대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도 약속했고 예언해놨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도 이미 다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또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것도 부활하실 것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계획된 거예요. 예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은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그 말씀들은 다 어떤 말씀들이냐?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약속.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약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언약.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뱉는 모든 말씀도 다 약속이라 해요. 언약이라 해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약속은요. 어길 때가 많아. 너 나랑 이렇게 약속하자. 근데 그 약속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신뢰감이 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이 우주만물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종말의 때예요. 여러분 이번 미니캠프 때 그걸 전했죠.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 때, 시대를 봐도 세상을 봐도 환경을 봐도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온다 이거야. 끝이 오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마법은 다 없어져도 예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요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천과 지옥에서 그건 지 생각이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그건 네 생각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말씀대로 세계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로.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스토리가 뭡니까?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그의 이야기라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이거야. 이 말씀이라 이 말씀.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현재에 존재하신 분만이 아니에요.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뭐 존재하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예수님께 내뱉으시는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죽어있다? 그러면 이 말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데. 일반 사람처럼 보통 사람은 죽어버렸다고 하면 그 말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이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살아 움직여야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꿈틀거려야 된다 이거예요. 죽은 것은 꿈틀거리지 않아요. 저번 주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죽어있으면 죽어있으면 꿈틀거려. 살아있어? 살아있대. 살아있으니까 뭐 제발 한번 살려주세요.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절대 죽어서 살았어?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 죽으셨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렸으면 지금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죽은 자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예수님 중풍병 일으켰으면 여러분들 중풍병자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으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사실이면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 열정 낭비 뭐 미쳤나? 이 시간에 이러면 뭐 아이스는 그냥 가든 어디를 가든 뭐 시청에 가든 놀러 가면 되지. 응? 에버랜드 성탄 축제한다는데 성탄절도 끝났지만 가서 그냥 에버랜드 잡든 뭘 하든 간에 할 줄 하면 될 거 아니야. 뭐하러 시간 낭비 여기 와 쭈그려 앉아 있느냐 이거야. 골비였나? 비었네. 그러니까 미쳤나? 미쳤지. 미쳐봐 미. 미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 머리 꼬아봐. 미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거야.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냐면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뭐 하겠다? 예수님은요 그 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머물, 우리가 영원히 그곳 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 예수님께서 지금 저 천국에서 빌라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짓고 있다니까. 누구에게 주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 저기야. 이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만 투자하는 거야. 멋내는 일에, 먹는 일에, 노는 일에, 남자랑 사귀고 여자랑 사귀고 말이야. 왜? 그것이 즐거우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돈 벌었던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남는 것은 여러분 영혼밖에 없는데 여러분 육체는 땅으로 갈 것이고 이게 인생의 순리인데 땅으로 안 갈 사람 있나? 어차피 인간은 죽는다 이거야. 죽음 반드시 심판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그럼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온 정신을 팔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나 뭐 기도에 목숨 거나 전도에 목숨 거나 목숨 걸 가치가 없는 거지. 왜? 지금 당장 보이는 게 그것이니까 먹을 것이니까. 마치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가 보암유도 먹으면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거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여러분. 죽습니까? 육체가 죽나? 여러분, 교회 한번 빠졌다고 여러분 죽어? 안 죽어. 그냥 많이 빠져봐, 그냥. 뭐, 헌신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뭐 죽나? 안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대충 하다 말어.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게 된 책임은 누가 지죠? 내가 지죠. 고3 됐습니까, 이제? 수능 끝나고 보니 고3이니 고2가 고3 되잖아. 내일 모레면 수능 본다 얘들아. 좋겠다. 그냥 놀아라. 그냥 놀아. 결과는 누가 지자?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이번 고3들 그랬잖아. 뭐 남 탓하나? 지가 그렇게 한걸?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졸업하고 취업 갈 데가 없네. 왜 준비 안 했어? 누구 탓하냐 이거야. 뭐 세상이 어지러워서 뭐 취업 뭐 인원을 뭐 대폭 뭐 감소했다나? 감세도 갈 애들은 가더라. 그럼 여러분 뭐냐 이거야. 아무리 시험 못 봤다고 대학교 간 애들은 가더라고. 그럼 못 간 애들은 뭐냐 이거야.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이미 이 땅에 복음은 선포되어 예수님 오셨습니다. 총 갈 사람은 가더라 이거야. 못 갈 사람도 있어. 그럼 누가 선택한 거야? 자기가 선택했지. 책임 누가 져야 돼? 내가 지는 거요. 몰랐는데요? 뭘 몰라 모르기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은 거지. 본인이 믿지 않은 거야, 이것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성경에는 약 32,500가지나 되는 언약,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약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 예언했던 그 약속들, 3만 개가 넘는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하나 다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예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만 남겨두고서 모든 건 다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란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그 모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 2008년도에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럼 예수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게 사실일까요? 믿든 말든 그건 뭐 믿들라 믿으셔.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요나의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다 믿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미친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장인어른이 가서 사위들한테 말하니까 아이고 미쳤구만 우리 장인어른. 사위도 믿지 않아. 부모님들이요 사위들 믿지 마시오. 믿을 남자들 믿지 마. 문제야. 여자는 믿을 게 있나? 하와말 믿지 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키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럼 내가 뭐 여러분한테 공갈 협박합니까? 그렇죠. 공갈 협박하는 거야. 그 대신 믿을란 믿고 말란 말라 이거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봅니다. 그때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두 천사가 내려옵니다. 두 천사가 내려와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다 찾았죠?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쳐다보고 있었어. 어디를?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라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신다! 오신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얘기하고 있다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이는 은혜에게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에게니 지원에서 구원 다시 한번 보라주리 구름 타시고 보라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에게니 지원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구름 타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 무시하지 말기를 바라요. 무시하지 마세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없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 짓거리 합니까? 돈도 안 되는 일에 내가 여기에 목숨 걸겠습니까? 돈 벌러 가지? 세상은 넓은 길인데 미쳤다고 좁은 길로 갑니까? 할 짓 없나? 할 짓 없어 내가 이 짓 하나 이거?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똑똑해. 나 1년 공부하면 내 서울대학교 간다니까? 안 해서 안 가는 거야. 나랑 같이 내년 수능 볼 사람. 그 대신 목표는 서울대학교. 한번 걸어보자고. 할 사람. 없어? 못하면서. 상대가 없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붙들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는 오신다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어서 오세요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연장시켜주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다 이거야. 이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라 이 말이야. 이 가운데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됩니다.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 없으면 내가 사기꾼이지. 아니야, 있어. 여러분, 이왕이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아 그날에 자라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요. 힘들어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더라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 보면 사나? 사람의 종인가?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는 안 돼. 사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기쁨, 주님의 종.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갖춰진 곳 말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여러분 혼자 골방에 있을 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믿어지지 않는다? 한번 믿어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형제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심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형제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 번씩 만나주십니다.
세 번씩 만나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 번째 만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시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당시 갈릴리 호숫가라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려지고 또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려졌던 그 호수에 있어요. 왜 거기에 그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물고기 잡으려고.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갈까?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야. 이유는 이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치유받지 못한 상처, 아픔이 있었어요. 그 상처가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배신, 배신감. 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야, 세상 고기 낚지 말고 네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열정이었던지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예수님께 칭찬받으면서 천국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까지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았던 그 베드로였지만 자기 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오점 하나를 남긴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이 베드로가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가시멸관을 쓴 채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눈빛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 말할 수 있느냐. 온몸이 피투성이 돼 있어요. 살은 떨어져 나갔고 그 쓰라린 고통보다도 가시멸관을 쓰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은 육신의 채찍질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은 너 왜 나를 떠나니? 너 왜 나를 또 배신하니? 왜 또 너 나 없이 살려고 그래? 그 아픔이 예수님에게 더 큰 아픔이었어. 다른 아픔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그거였어요. 주님이 흘린 눈물을 십자가에 십자가의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아픔이었어요. 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마다 예수님 다시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찬양 불러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주님이 흘린 눈물.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보다 그 언덕 길을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예수님의 사랑. 이 베드로는 자신 그 자기 앞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충혈과 피눈물로 얼룩진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앞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으니 차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상실감에 한숨과 후회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감, 상실감, 한숨이 나오겠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먼 산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봤을 것입니다. 추억해봤을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때 너무나 즐거웠는데,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금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허무감밖에 없어요. 한숨밖에 없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누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까? 배신자 베드로.
그래서 배씨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베드로, 배신자. 너무 허무해졌어. 아니, 울다 진짜 눈물도 안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토록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할 거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깼어요? 베드로가 깼네. 이제는 주님과 멀어졌어. 아니, 주님은 죽으셨어. 그렇게 하루하루 보낼 때, 주님 죽으시고 3일이 지났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야. 그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정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려갔던지 팍 달려갑니다. 그 무덤 앞에 딱 서니까 굳게 닫혔던 돌문이 열려있어. 두근두근 그 마음 가지고서 돌 무덤 안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로 오는 데가 안 되었고 예수님을 쌓았던 흰 세마포만 딱 남아버린 거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었겠지 또.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그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흥분, 놀라움, 감격, 그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어. 충격이야, 그야말로 충격. 아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야? 아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단 말이야?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베드로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미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는 그런 막 아주 혈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문을 꼭 닫아놓고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했어요. 너 왜 두려워하고 있니? 너 왜 떨고 있니? 나 떨고 있어. 너 왜 떨어?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라. 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운명이 영원토록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평강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은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과외 열심히 받아 성적이 좀 올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래서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이 얼마나 갈까? 그럼 그 평안은 누가 뺏었을까? 누가 그랬을까?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았어. 억대 부자가 됐어. 억대 부자. 기쁠까 정말? 정말 평안할까? 그럼 왜 돈 있는 사람이 자살하나? 명예를 얻었어. 권력을 가졌어. 평안할까? 기쁠까? 왜 자살하냐고 그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좋은 학벌이에요? 대학이에요? 좋은 일자리? 권력? 힘? 돈? 마음에 드는 사람? 여자? 남자? 뭐냐 이거. 정말 기쁨이 있을까? 잠시 잠깐의 만족은 있겠지. 배고플 때 밥 먹어봐. 배고플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밥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정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감. 트럼도 하고. 만족감. 5시간만 지나봐. 다시 공허해져. 또 찾아야 돼. 또 집어넣어야 돼. 이게 뭐야? 히로뽕이야. 세상의 것들은 히로뽕 같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을 최면을 거는 거야. 거기에 빠져들도록. 기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죠? 해보세요. 술 먹어봐. 기쁠 것 같지? 당신은 기뻐. 취하니까 좋다. 마시자. 까짓거 뭐 한잔해. 뭐 망년해. 망할 놈이야 망년해. 마셔. 마셔. 차 마셔. 차 마셔라. 알아. 드럼통 갖다 부어버리지. 위가 터지도록. 당신은 좋지. 펴. 뭐 다 피는 거. 폐가 빵꾸 나고 썩어버리고 해? 당신은 좋으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합니까? 당신은 좋으니까 하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폐인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침꼭 뭐 온라인 뭐 게임 당신은 즐겁지. 근데 왜 망하느냐 이거야. 강보식이 연예인이 왜 그렇게 수십억을 갖다가 그거 하고서 왜 탕진을 합니까? 당신은 좋다 이거야. 히로뽕이야 히로뽕. 그게 영원한 만족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편적, 평안과 만족을 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막 거기에 미치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한 푼 더 얻어보려고 잡아보려고. 아,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안 받으려면 안 받아들여 상관없어요. 괜찮아.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억울한 일은 아니니까. 나는 할 말은 해야겠다. 나는 맞는 말은 해야겠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들어가세요. 서울대학교만 들어가야 기쁨이 있나? 아니야.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오? 나 안 들어갔거든.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느끼나요? 모 학교를 갔더니 현수막이 딱 이렇게 붙어있더랍니다. 붙어있더라고. 내가 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뭐 이렇게 해서 합격 돼 있더라고. 두 사람이 딱 붙어있대 현수막에.
그러면 그 학생이 실력으로 갔을까? 천만의 말씀. 무엇으로 갔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갔어요. 실력이 됩니까? 안 되죠. 서울대학교 들어갈 실력이에요. 천만의 말씀. 가다 적응할까요? 때려칠 거예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 당신은 기분 좋겠지. 와, 나 서울대학교 수시로 합격했다. 당신은 기분 좋겠지. 들어가서 적응이 되나? 안 되지. 그러면 잣대에서 낼걸요?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실력으로 해, 실력으로. 수시 쓴 사람들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력인가? 실력은 뭐예요? 수능 점수가 실력이지. 여러분, 실력으로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리버리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왜 그랬을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야, 내 경험이 아니에요. 무엇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의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나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과거로 돌아갔습니까? 과거로 돌아간 이유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 상처를 이길 수 있을 텐데. 상처는요, 과거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상처라는 능력이 있어요. 상처. 그러니까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 그래서 누구만이 치유할 수 있다? 성령님만.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겠느냐 이거야.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과거를 회상하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포기하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합니다. 옛 습관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 싶으면은 나는 오직 구세주밖에 없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죠. 나는 백세주밖에 없어. 언제는 구세주고 이제는 백세주야.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이제는 담배 연기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더 달콤해. 불순종과 타락과 방탕과 방종과 타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오늘 복말씀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 뭐라고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들도 그럴 거죠? 그러세요. 한 명이 시험 드니까 굴비처럼 줄줄이 끼어서 같이 시험 들어. 같이 가자. 한 명이 시험 들어봐. 같이 시험 들어. 그게 성경의 진리야. 시험 든 사람 옆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시험 든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시험 들어. 결코 여러분 시험 들어서는 안 돼. 근데 보세요.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습니다. 어디로?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뻔한 거야. 되는 게 있나? 없지.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것이 기적이야. 야, 이러면 얼마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물을 밤새 던졌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네. 이게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가가지고 안양천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계속. 밤새도록. 피렘이 안 잡히겠습니까? 송사리 안 잡히겠습니까? 붕어 새끼로 잡힐 거야.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막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던졌는데
3년 전만 해도 이 사람 뭡니까? 어부야, 어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어부란 말이야, 어부. 어부짱. 고기 잡는 데 선수야, 선수.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느 때, 물 때를 잘 만나가지고, 어디다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했던 거, 3년 후에 하면 모를까요? 여러분, 3년 전에 자전거를 탔어. 잘 탔어. 3년 동안 자전거 안 탔어. 3년 후에 다시 자전거를 탔습니다. 못 합니까? 뭐 어떻게 타지? 넘어지네. 아니죠. 3년 전에 했다가 안 했어. 다시 하면 합니다. 고기 잡는 거 선수예요.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있더라 없다? 없더라.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나올 법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물을 던지려고 그물을 걷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 앞에 딱 섰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아니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냈는데 그 예수를 왜 못 알아보느냐 이거야. 왜 못 알아봐? 그것도 이것도 지금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인데. 못 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버린 거야. 영의 눈이 닫히니까 주님인지를 몰라요.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주님인지를 몰라요.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주님인지를 몰라. 은혜가 떠나가니까, 믿음이 떠나가니까, 성령 충만함이 떠나가니까 주님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수님도 못 알아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감동이. 어디서 감동이 되느냐? 얘들아. 여기서 감동이 돼. 얘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신지 이 배신자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 의심투성이었던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듯이, 마치 사랑하는 딸을 부르고 사랑하는 친구를 부르듯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이게 사랑의 주님의 음성.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야! 이렇게 부를지도 몰라. 야 거시가!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얘야. 얘 지금 두껍죠? 얘 지금 너무나 커요. 사랑하니까 얘야 이리 와봐. 사랑하지 않아. 야 이리 와봐. 사랑하니까 얘들아. 난 예수님의 눈빛이 상상이 돼요. 배신자들이 이렇게 다 앉아있어. 이렇게 큰 뱃속에 앉아있어. 여러분 다 배에 탔어. 그물을 다 던졌어. 다 지쳐있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야. 나 같았으면 이 새끼들, 싸가지 없는 놈들, 이 배신자 죽일 놈 새끼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내 성격에 의하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너희들이 할 말이 있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사기꾼아, 배신자야, 시험든 자야, 이 죄인아,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애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니까.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우리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물어봐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잡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없나이다.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잡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한숨만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봐도 남는 것은 없어.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학원에 목숨 걸어봤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만 주님 없는 성적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거야. 주님 없는 좋은 대학? 휴지조각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 주님 없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주님의 말씀, 어디서 어느 순간인가 들어봤던 그 말씀, 언제야?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되는 거야. 3년 반 전 똑같은 상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네. 그럼 무의식적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던지는 거야. 누가? 제자들이. 그랬을 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어. 아까는 거기 잡히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어. 이번에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아주 들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의 역사. 예수님은 밤새 수고하고 피곤하고 배고픔에 지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펴놓으십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걷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리와 이리와. 추웠지? 추웠지? 여기 모닥불 펴놨어? 여기 앉아라 얘들아.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세상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고기 잡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교회 다니라고 힘들었지? 아이고, 교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리와 이리와. 여기 앉아서 쉬어. 이제 좀 쉬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모닥불을 준비했다. 그리고 배고팠지? 배고팠지? 응, 그래도 어이구 배고팠구나. 이리와. 너희들 위해서 내가 떡도 준비했어. 너희들 잡았던 그 고기 이리 가져와. 내가 구워줄게. 구워줄게. 아, 이거 맛있겠지? 얼른 먹어. 배고프잖아. 먹어봐. 먹어봐. 이 염치 없는 제자들. 뭐합니까? 먹어. 왜 먹어?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거요. 나 같았으면 쪽팔려서 못 먹겠다. 눈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못 먹겠다. 그런데 이 염치 없는 것들은 말이야. 계속 뭐 하고 있어? 먹어. 뭐 할 때까지? 배부를 때까지. 주님은요 그렇다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잘 되게 도와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다니까.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잘 되지? 뭐가 이렇게 잘 되지? 일이 잘 되지? 착각하지 마. 깨달으라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망하는 거야. 먹어라 얘들아. 배부를 때까지 먹어라. 배 터질 때까지 먹어라. 이 굶주린 놈들아. 먹어. 먹어. 꾸역꾸역 먹어. 아이고 배불러다. 아이고 배불러. 다 먹었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먹어? 어, 먹어. 목이 넘어가냐? 밥 먹으라고 실컷 창해놓고 밥 먹을 숟가락 뜨니까 너는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어? 대학교를 어떻게 할 거야?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지. 어?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거에 다 배려하시는 거야. 다 먹어 그냥. 묻지 말고 다 하지 말고 그냥 먹어. 계속 먹어. 다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누구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말은 세상적인 이름이에요. 너는 이제 다시 시몬이라 하지 말라. 무엇이라 해라? 베드로로 해라. 베드로 이름은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야. 시몬이라는 이름은 누가 준 이름이에요? 요한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란 말이야. 지금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 거야. 세상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세상으로 돌아간 누구야? 아무개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나 사랑해? 그 질문에 배는 부르겠다. 이제 예수님도 살아계신 예수님도 내 앞에 있겠다.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케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얘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받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많이 보시다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러니까 또 뭐라고,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네.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왜 주님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귀찮게. 알았어. 그러면은 내 양을 쳐. 내 양을 쳐. 내 양을 쳐. 그리고 한참을 지나시다가 다시 물어보시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묻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사랑하니?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심각한 질문에 베드로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요.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막 그렇게 고백했던,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자리에 없었어. 배신하고 떠나갔어.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길, 네가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그 질문에 세 번째 말할 때는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호숫가에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예수님 창피해요. 아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쪽팔리네요. 보잘것없네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근데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 나를 아십니다. 오, 주님.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성경에는 그 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웃으시면서 또 눈물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나의 어린 양들을 맡길 테니까 내 대신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하고 섬겨달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것 같아요. 사꾼이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사랑했던 저 양들을 맡아달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이 부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니 이
이 양들을 잘 보살펴달라. 교사가 무엇입니까? 리더가 무엇입니까? 사역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을 맡은 자들이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사명,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눈물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네가 내 양을 칠 때, 네가 나의 사명 감당할 때 너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일지라도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랄지라도 아니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들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사랑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가시겠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다시 세상에 끌려서 세상이 좋아져서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다시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다시 복음 붙들고 사명 붙들고 열정 붙들고 주님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결단할 때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치유돼야 돼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려고 하진 않아요.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죠.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나도 가겠습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가겠느냐?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만이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 넓은 길로 가면 안 될까요? 좋은 길로 가면 안 될까요? 박수 받는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인정받는 곳으로 가면 환영받는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사랑 여러분, 다시 복음 붙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명 붙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 붙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 많은 일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오래들 가지만 천장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사랑 주었고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만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시 복음 붙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명 붙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영혼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났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다시 시작.
십자가에 우리 모두 진실하옵니다. 다시 나를 붙들어 두세요. 주님 사명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아버지 나를 내주고 나를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니 하겠소 나도 사랑하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가운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멈추지 않지 맙시다. 주저앉지 주님과 함께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붙들고 사명 붙들고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이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이어가리라 이어가리라 선한 능력을 이어가리라 이어가리라 이 땅의 부름과 배우는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달려가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어가리라 다시 오십니다. 주다시 쓰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파도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그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네. 나를 통하여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파도를 내가 타며 순종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정식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불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보세 주를 정심으로 잡고 찾는 자에게 그 신령을 베풀어주소 그도 이미라니 보여주시네 성령을 일으키시니 바도에 종하여 나의 천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의 능력 가득하게 주님을 전심으로 잡고 3절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들어보사 주를 정심으로 잡고 찾는 자에게 그거 비밀하니 보여주시네 성인을 일으키시니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을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의 파도 성령이 내려 우리 같이 더 성령께서 일으키시오 성령이 일으키시오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밖에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의 파도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리라 세 번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리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리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리라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시작 아멘!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 전하리 결단합니다 이 생명 다하여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의 나라를 꾸며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 전하며 살리 원풍 가운데도 끝까지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을 나의 생명을 깨워 나의 생명을 깨워 열정을 배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의 성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나의 생명을 깨워 나의 생명을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성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 오늘은 주님 앞에 나라가 주님 나라에 가서 하면서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성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들고 이 복음 들고 이 세상 끝까지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곳에서 주님 만나며 함께 주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시대에 꼭 필요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무익한 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족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날에 주님 주신 면류관 상과 칭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헌신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 지은 바는 그대는 특별해.
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해서 너를 보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몫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행복해 이제 널 보낼게 너의 그 교사들 오셨습니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들 살려야 되잖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누구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마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아이들이 이 땅의 민족의 이 민족의 이 교회의 미래이니까. 쓰러져도 나눌 수 없어
예수는 없으리 주 향한 내 깊은 사랑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진리로 인도하시네 어미새의 날개가 버린 새를 덮듯이 주의 손이 날 덮으시네 참된 사랑이 자신을 버렸네 거절받아 마땅한 나를 가주셨네 생명을 버릴 수 있어도 주는 나를 버리지 않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정말 내 욕심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게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마음의 가장 이유 없이 먼저 사랑한 참된 사랑 자신을 버렸네 거절받아
꽃이 돼.